네, 뭐가 있다? Hello, Sam. Hello, Sam. 이래서 Hello 어떻게 써요? H-E-L-L-O. 그렇죠. Hello, Sam.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llo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모두 있어요. 똑같은 Hi. 뜻. 그렇죠. Hi도 있죠. 뭐예요? Hello, Sam. Hi, Sam.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잘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똑같은 건데 이번엔 Hi and 한 거죠. Hello and 해도 똑같이 된다고 했고요. Hi and 지금까지 만났을 때 인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헤어질 때 인사해요. Hi Sam. Bye Sam. Goodbye Sam 해도 되죠. Bye 어떻게 쓰나요? P U P Y E. 그렇죠. 지금 글자 알파벳이 왔다 갔다 헷갈리고 있습니다. 빨리 안 헷갈려야 되겠죠. Goodbye, Sam. 됐습니다. Goodbye 해드리고요. Bye, Sam. 뭐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뭐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Bye and Bye and Goodbye and 하면 되겠죠. Bye and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다음 이제 아침 인사입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클래스 하면 돼요. 굿모닝 클래스. 오케이. 굿모닝 어떻게 쓰나요? 아이고야. 굿 하고 그 다음 그 중에 10개 골라서 하세요. I NG. 오케이. 이거는 모닝이야. 모닝. 모닝 해야지. 모닝 모닝이 아니고 모닝이야. 모닝. 모닝. 맞는 아침 인사입니다. 모닝 클래스. 오케이. 똑같이 아침 인사해요. 굿모닝 미스 쿡. 그렇죠. 굿모닝 미스 쿡. 굿모닝 미스 쿡.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인사입니다. 굿 애프터눈. 그렇죠. 굿 애프터눈은 어떻게 써요? AF T 말고 T요. 이 H G N O O N. 뭐 뭔지 모르겠다. 여기까지 소리가 F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털 소리가 나는데 얘는 털 소리가 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얘가 털 소리 날 것 같은데. F F To R After. 그 다음에 얘는 없고요. 얘가 눈. 알겠습니까? 자 지금 한별이 이거 두 번째야. 됐습니까? Good afternoon 이렇게 하겠죠. Good afternoon. 계속해서 이번엔 저녁 인사. Good evening. Evening. Evening 어떻게 써요? E-V-E-N-I-N-G. 그렇죠. 자 선생님이 한별이 한 이건 잘했어.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뭐 자꾸 쓰기 시험치고 말하기 시험치고 하니까 외우라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이걸 M-O-R-N-I-N-G 이러고 있는 친구도 있어. 그렇게는 절대로 안 외워져. 소리를 글자로 바꾸란 말이야. 분명히 선생님이 어떤 글자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A레벨 B레벨 할 때 파닉스라면서 했어. 어? 얘가 미음이고 얘가 오 소리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 뭐 그 뒤에 얼 그러니까 모닝이 아니고 more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니은 됐고 이 됐으니까 니 됐고 ng가 응 됐으니까 요렇게는 링 링이란 소리를 내면서 링이라는 이 ning가 써져야 되는 거지. moring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after는 외우라고 하는데 afternoon 이렇게 하는 거 절대로 아니야. F 소리를 내면서 F라는 소리를 내면서 F를 쓰는 거야. 응? 얘가 A, E, A, O 중에서 A 되잖아. 얘가 F 될 거고 그러니까 얘가 F란 말이야. F
그 다음에 털, 어, 투, 어, 투, 어, 위에 털 됐네. 여기까지가 after란 말이야. after. 그 다음에 noon 소리 나는 거. 어, noon 있네, n이겠네. 그 다음에 우 소리 내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 오가 우 낼 수 있네. 여기까지 누가 돼. 누, 누, 누. 거기다 받침 니은, 눈.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A, F, T, E, R, N, O, O, N 이렇게 외워봐라. 암만 외워봐라. 나도 못 외우겠다. F, TER, 누운.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쓰기 연습하라는 얘기는.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남았네요. 굿 이브닝. 잘했고요. 그 다음에 잘 자. 굿나잇이죠. 그리고 굿나잇. 나잇 어떻게 써요? N-I-T 이렇게 씁니다. 이거 B레벨 마지막에 배웠어. IGH가 GH 소리 안 나고 I가 내 이름 불러줘 해서 I 소리 난다고. 그러니까 얘가 나이야, 나이. 그럼 얘 투겠지 뭐. 나이트 됐네. 그럼 이거 다시 글자로 바꾸면 어. 그 다음에 I 어 내 이름을 불러도 했는데 조심해야 할 건 이렇게 쓰면 아무리 봐도 나이트 아닐 것 같아. 아 소리 안 나는 GH 나이 그 흐트가 아니고 나이 그 흐트가 아니고 나이트다. GH가 소리 안 난다. 쓸 때는 조심하자. 쓸 때는 나이 그 흐트. 읽을 때는 나이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한별이 다시 쓰기 숙제를 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방법이 있겠어요? 세우세요. 오, 왜?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어? 오, 수고했어요. 이따 봐요. 수고했습니다. 가서 하자고 계속 이어서 하세요. 오, 그렇구나. 어, 곧 한 명 끝날 거야. 잠깐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그래. 그래.